주택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올려받고 싶을 때 임대료 상한율 5%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세를 올려받고 싶을 때 임대료 상한율 5%를 지키기 위한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법과 자진신고기간에 과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거 위반 때문에 과태료나 세금 혜택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만큼 올려받아야 할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환산보증금은 월 임대료, 월세겠죠? 곱하기 12 나누기 4.25% 이 금액에다가 지금의 임대보증금을 더하면 환산보증금이 나오고요. 이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면 5%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5%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대통령 0으로 정하는 비율 3.5%에다가 지금의 기준금리 0.75%를 더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월세 산정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니 분명히 오프닝에서 정말 쉽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 알려준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당연히 이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뿐이고요.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렌트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주 연령층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렌트홈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렌트홈이라고 검색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로그인 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화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6가지 메뉴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크게 보면 6가지 메뉴 중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 계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로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변경 후 임대료를 선택하시면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올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변경 전 보증금의 1억 그리고 월세를 100만 원 넣으신 다음에 변경 후 칸에 보증금 1억을 넣으시고 아래쪽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앞으로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얼만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을 받고 싶다, 올려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변경 전에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똑같이 기입하시고요. 변경 후에 월세를 100만 원 넣으시고 아래쪽에 계산하기 누르면 보증금이 5% 범위 내에서 최대치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 후 인상률을 선택하시면 내가 올린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보시고 인상률을 확인하신 다음에 5%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월세 전환율이 달라진다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셨던 그 연도의 기준금리로 계산을 해보시면 5% 증액 제한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나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임대주택법이었어요. 그 임대주택법이 분법이 되면서 민특법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2015년 이때 기준금리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받을 임대료는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5% 지킬 수 있겠다. 그런데 과거에 5%를 위반했던 것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과태료가 어마무시하더라. 최대 3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이 과태료 너무나 억울하다. 왜? 이 렌트홈 2018년도에 아마 개설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쉽게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 누가 알려주지 않았죠. 알기도 힘들고.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다 뒤지면 겨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분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심지어 임대료 5% 올리지 못한다는 이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 구청이겠죠? 거기에 임대 조건 신고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이때 담당 직원들도 어떤 말도 해주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담당 직원이라도 5% 넘었으니까 좀 낮추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좀 지켰을 텐데 그것도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그 사례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이란 게, 참,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의무사항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왔어야 돼요. 억울하지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계도 기간 없이 이제 자진신고 끝나는 6월 말까지니까 끝나는 7월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50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물론 너도 나도 다 억울합니다 할 거니까 좀 이게 이슈가 되면 또 어떻게 국토부에서 입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칙은 얄짤 없이 과태료 처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면 이 과태료 내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세금 혜택까지 지장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앞번 영상에서 제가 자진신고 언급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혜택 중에서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저특법에 해당이 되는데 표에 나와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임대할 때50% 공제받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공제받는 것,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이러한 혜택들은 이 혜택이 시행될 당시에 원래부터 임대료 5%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대료 5%를 위반했다면 이 세금 혜택 받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민특법 위반으로 과태료 맞고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엎친 데 덮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세금 혜택들,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1주택 거주요건 제외, 소득세 세액 감면, 이러한 세금 혜택들은 시행될 당시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새롭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그 이전에 임대료 5%를 위반했다면 이러한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 5%를 위반했다면 이러한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겠죠. 만약에 과거에 위반했다면 다행스러운 건 민특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맞겠지만 이러한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얼만큼 올려서 받아야 할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또 이렇게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나 세금 혜택에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이 과태료가 임대주택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나오기 때문에 임대주택마다 위반했다면 뭐 임대주택 서너 개면 과태료 수천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최초의 목적, 세금 혜택까지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